mini album. Yeah. Yeah. Album. Dotaro. Dotaro. Sonogong. Sonogong. FML. FML. 활동이 끝났습니다. Yeah. 아니 아까 아니 그 정도도 그냥 한국말로 다 한 거예요. FML 곡이 10위권 안에 계속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이번 FML 발제곡들 소곡이랑 심지어 부석순도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성적도 너무 좋고 한국은 정말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이지만 성적이 좋으니 더 좋네요. 그것도 맞네요. 진짜 그리고 또 이번 활동에 저희가 그 상을 1위를 감사하게 또 다 받아가지고 제가 정말 많은 캐럿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 자꾸 디노 얼굴 보니까 자꾸 신부할밖에 생각이 안 나. 형들이 디노 보면 형들이 뺏어가서 실수하면 안 돼요. 이번 활동에서 희망이 많이 넘쳤습니다. 아, 넘쳤습니다. 아, 다행히 희망이 안 뺏겼나요? 네, 아주 좋았어요. 안 뺏겼어요. 안 뺏겼고. 그 12명의 형이 있을 때 이제 장점과 단점이 너무 웃기거든요. 아, 네, 맞아요. 장점 장점이 이제 단점 12명. 12명의 형이 있다. 네, 단점이 단점이 너무 12명 곁에 있다. 너무 12명이 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아유, 이번 활동에서 계속 또 팬분들이 아주 큰 응원을 해주셔서 그렇죠. 네 녹화할 때도 너무 즐거웠고 네. 활동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급 또 이제 기록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진짜 캐럿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네, 맞아요. 저희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서치를 그렇죠. 해보니까 정말 많은 국가에서 1위 아 그 순위권에 들었더라고요. 역시 서치 왕이 이탈리아 막 이런 거 진짜 역시 팀 세븐틴 팀 세븐틴 그리고 여기 SBS니까 또 저희 뉴스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새로운 경험이 신기했어. 신기했어. 입수해서 제가 슈아이랑 세븐형 갔던 걸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야 여행 얘기도. 챌린지까지 감사하게 찍어주셔서. 캐럿분들이 너무 많은 뭐야 결과물을 만들어주셔서 저희도 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뉴스도 나가보고. 맞아요. 값진 활동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 우리 캐럿들 덕분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또 한 번 컴백 더 남았으니까. 컴백 더 남았고 이제 또 뒤에 우리 스케줄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진짜 음악 방송은. 열심히 오늘 끝일 수도 있겠죠. 이번 활동은 네. 뭐 아직 저희의 그 활동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요. 킵 고잉이잖아요. 그쵸, 맞아.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아 고잉 세븐틴이죠. 요즘 너튜브 보면 우리 게 진짜 많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번에 진짜 많이 재밌는 거 진짜 많아. 재밌는 게 진짜 많아. 나도 시청자 입장으로 다 봤어. 맞아. 맞아. 너무 재밌어. 재밌어. 저희 또 이제 이거 끝나고 저희 또 뮤비가 또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어 맞네. 그게 그 나왔죠? 맞아요 나왔어요. 어? 공지 나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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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라. 어? 어? 아니 그 안 나왔죠. 그 막 잘 가라 있어. 그 뮤비 보다 며칠에 아니,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어? 며칠에 나온다. 뮤비 봤어 우리가? 와 그거 며칠에 나온다. 차집 차집 보는 년이야. 나왔대잖아요. 아니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지금 그래서 소리 질러. 야 축하합니다. 진짜 이거는 사과해달라고 빨리. 와 그래도 이거는 축하해. 아, 이제 스태프분들도 앞에서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내가 옆에서 말했거든. 아니 왜냐면 진짜 안 나왔으니까. 아니야, 내가 진짜 나왔어, 나왔어. 아씨. 진짜. 야, 사람만 있어. 잘 그랬어. 네가 맨날 이렇게 그 서로 속이고 노는 게 그 시부야에도 나오던데 캠프파이어 얘기 막 나와. 아 맞아. 근데 너무 웃겼어. 근데 그래서 우리만 아는 건데 지금 진정에 나와서 캠프파이어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 근데 인스타라이브에서 그 제목을 그걸로 했어. 앱 뭐야 캠프파이어 아니면 FM. 근데 우리 맨날 그렇게 거짓 속이고 놀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 나 월요일날? 월요일날. 월요일날 그 생일 있잖아 나. 아 생일. 그거 시부야 그 인스타. 맞아 너 올려줬었어. 어 그 생일 지나가기 전에 하면서 생일 올려주시고 어 그랬었어. 야 너 그랬었어. 너 그랬었어. 있었어. 야 뿌듯하다 그거는. 그래도 좋다. 1년에 생일 두 번이 원이면 좋아. 진짜 생각보다 두 번이 좋잖아. 뭔가 나 더 하고 싶다. 이 위버스에서도 알림을 설정을 해달라 그래. 해피버스데이 한번 공개해주시겠어요? 있잖아. 보면 어 이거 누르시고 계시니까 5일날도 생일로 지정해주시는 거. 오 좋다. 어 근데 진짜 이번 활동 유난히 저희랑 함께 촬영했던 모든 분들이 다 크로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 든다. 합이 좋았다. 팀 세븐틴. 네, I love my crew. I love my team. 그래도 우리 네. Anyway.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슬슬. 저희 또 팬사인회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방송부터 비워줘야 대기실을 비워드려야 돼서. 네, 대기실을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서. 준영 한마디도 못 하고. 한마디 해.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할게요. 사랑해. 아니야 아니야 더 길게 할게요. 아니 아무까지 마시고 사랑해요. 많이 볼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좋아요. 자시가 붙었어. 그리고 많은 우리 도와준 사람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그 BTOB 선배님들 그 무대 보니까 송공 이거 해준다. 아 진짜? 감동. 2주 동안 멤버들 고생했고 저희 많은 스태프도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응원해준 캐럿분들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우리 곧 또 만나요. 곧 또.